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에 건국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에 합격한 황나연입니다. 막 씻고 나왔을 때. 씻고 나왔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전화 왔는데 선생님 목소리가 좀 안 좋았어요. 저는 떨어진 줄 알았어요. 그랬는데 선생님이 장난이라고 하셔서 안도했죠. 기존 배우던 거를 좀 버리고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거를 그냥 처음 배우는 것처럼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. 근데 세영쌤이랑 붓질부터 시작하면서 조금씩 나아진 것 같아요. 그리고 차례대로 모든 선생님을 거쳐가면서 선생님들의 장점을 제가 쏙쏙 배운 것 같아요. 아무 무늬 없는 흰색 피트병이나 세브리 패턴과 도트 패턴을 랩핑해서 운동화끈과 함께 운동감을 표현하시오 했어요. 운동화끈으로 운동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려고 했고요. 패턴도 그 방향성에 맞게 화살표 방향을 설정해서 만들어줬고 그것만 색을 바꿨어요. 그래서 더 눈에 띄게 운동감의 흐름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그 주제부 포인트에서는 이제 도트의 약간 동그라미 느낌이 통통 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것을 강조하고자 운동화끈으로 강조해줬어요. 크기가 가장 문제였어요. 항상 작아져가지고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고 난 후에 확대 트리밍을 해서 다시 3절 옮기는 방식으로 했죠. 건국대 학교 실기대 수상 경력 때문에 찾아오게 됐어요. 학생 하나하나를 포기하지 않고 잘하는 점은 끌고 가고 못하는 점은 집어서 고쳐주시는 것 같아요. 건국대학교 실기대회를 분석하는 영상 수업이었죠. 그냥 막연히 좋아 보이는 그림이 아니라 이게 왜 좋은 점수를 받았는지 그리고 이걸 정시 때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서 유익했던 것 같아요. 저도 됐는데 모두가 포기하지 않고 선생님을 믿고 따르면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. 감사합니다.